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뭘 믿는다 그랬어요? 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벌어져요. 이게 무슨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머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줍니다.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파괴시키고 다 부숴버려서 없애는 게 아니라 비록 죄로 오염되고 병들었지만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자,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 죄와 타락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 죽음과 고통과 이 모든 불행은 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쭉 여덟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죄 때문에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을 읽은 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우리는 구원을 믿어요. 구속. 구속을 믿고 구속하셔서 결국은 새롭게 다 창조하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지난주까지 이제 창조와 타락 여덟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이 그냥 죄로 멸망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인간과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해서 멸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지난 시간에 바벨탑까지 공부했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모든 성경 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배워야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세계관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는 내 옛날에 이 죄악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리해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다. 여기에서 인권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게 누구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야,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안 죽는데. 예? 죽음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도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도 없었어요. 이런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면서 늘 하나님 만나 교제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날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인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행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행복해집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자꾸 인간이 어리석어서 저쪽에 가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그걸 얻으려고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려요 그냥.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죠? 불안, 걱정, 슬픔, 눈물, 미움, 증오 같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하는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하죠.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고 뭘 했다 그랬어요?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했고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와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멸망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멸망의 문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문화가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한 영인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 도시를 하나님과 라이벌 신으로 만들었어. 라이벌 신으로. 사탄은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와 이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게 했어. 지금도 여러분 도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다음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여 그 다음부터 온갖 추악한 죄악을 점점 더 짓게 만들었고 인간의 도시, 인간의 문명은 음란과 폭력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걸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선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발전이 있고 인류의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점점 더 퇴락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고 날마다 눈만 뜨면 오늘 무슨 악을 저지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과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점점 더 악해져 갔고 끊임없이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도 보여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천국으로 만들 거다. 테크노피아, 이크노피아, 경제천국, 과학기술천국으로 만들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 시대 지식인들이 전부 그런 책을 막 써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총 들고 싸우고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있다가 또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총 들고 싸우면서 전부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총 들고 싸우고 죽이고 매일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화약고예요. 화약고. 성경과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떠나 죄짓고 사는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계가 넘으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한번 죄졌다고 바로 무슨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허용하시는 한계를 넘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아홍수예요. 노아홍수.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관영. 관영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식구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다가 우리 식구 8명 빼고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죄의 결과는 그렇게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지금도 이 예수 바깥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평가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져가지고 다 지금 그 본질상 뭐가 됐다고,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어머나, 에? 이렇게 화려한데, 에?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날마다 세워지고 백화점이 세워지고 좋은, 에? 우리가 쓰기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고 그 똑똑하다는 인간이, 그 선하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어요. 진노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에요. 죄를 열심히 지으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삯을 받아요. 삯. 월급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여러분 죄를 열심히 지으면 그 죄를 열심히 지은 것에 대한 월급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삯을 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서 죽음은 인간의 죽음,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둘 다를 포함합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죽는다는 것을 육신이 죽는다는 것밖에 몰라요. 육신이 죽는 것밖에. 근데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죽고 뭐 조금 더 산다 뿐이지, 그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동시적인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죽기 때문에 그 남은,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게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예? 정말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육신에 죽는 것은, 이거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죽는 거니까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 짓고 죽은 사람은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죄와 타락 그리고 그 결과의 끔찍함,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무서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화려하고 풍요롭고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일부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그냥 다 끝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 안에 죄악은 미워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제가 자꾸 이제 암 얘기 많이 하는데,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는 내가 미워해서 잘라내지만은 그렇다고 내 몸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암세포는 심판하지만 이 세상을 부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차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이미 많이 공부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제를 치유하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의만이 통치의 원리가 아니에요.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악을 모른 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벌적이냐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여기 좌로나 우로나 조금 더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살인범이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의로운 판사가 있는데. 그래서 판사가 죄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다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어요. 다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의로운 판사는 마땅히 살인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죠.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판사가 살인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형을 집행했다고 해서 그 판사를 폭군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공의로운 판사는 마땅히 공법에 의해서 죄인을 벌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일 이 판사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에? 그렇게 생각해서 살인범에게 너무 불쌍하니까 무죄! 그렇게 선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살인범들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사와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창조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죄인을 벌하지 않으면 이 창조세계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스스로 파괴되게 돼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 여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딜레마가 아니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죄인을 용서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나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무죄 방면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야 될 모든 공의의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징벌을 내리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세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때려부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과 세상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올려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사랑하는 아들이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딨냐고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내가 무슨 의인일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에, 여전히 죄짓고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시키고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 못을 다 여기다 받고 온몸이 찢기면서 6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능히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아들의 기도에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들의 처절한 기도에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구원하세요. 이 세상.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은행나무가 말은 안 해.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믿음 더 좋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기 쳐다보고 도시에 가서 기웃거리는데 얘네들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도 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곳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돼서 새 에덴이 되는 거예요. 새 에덴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죄와 타락의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와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없는 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요, 소망이 없는 세상. 불쌍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우 부러워, 나도 저기 가서 놀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불쌍한 소망 없는 세상을 불쌍하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불쌍한 눈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세요? 불쌍한 눈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세상이에요. 소망이 있는 세상.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새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세상은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주님 밖에 있는 세상을 생각할 때는 절망이지만 우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가득한 세상에. 그러면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하면서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뭡니까?
이 세상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하거나 기독교 정치학을 하거나 기독교 사회학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정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의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정의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정의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는 것은 사랑임을 가르쳐줘요. 정의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만 상처만 내놓으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상처를 보듬고 싸매고 치료해서 새살이 나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의만 외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의만 외치는 자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의 목표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의 목표가 정의가 되면 폭력과 보복과 복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 프랑스 혁명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베스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변호사로서 불의와 타협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 잣대로 불의를 행한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정의를 행한다고 단두대에다 다 모가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적폐를 청산한 다음에 다 잘라 죽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가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지가 끌려가서 지도 단두대에 모가 잘려 죽어서 프랑스 혁명은 피범벅이 된, 에? 프랑스를 살린 혁명이 아니라 피범벅이 된 혁명이 되고 말았어요. 정의의 목표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안타까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치유하는 길로 나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가 말할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사회 모든 관심이 이야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절반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절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정신적인 멘붕에 빠져 있고 분노와 막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됩니다. 그 절반이 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절반은 저기 나가서 축포를 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싸우자는 겁니까? 서로를 적대하고 총 이 사회를 피비린내 나게 피범벅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절대 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회를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이 민족에게 너무나 큰 잔인성이 있어요. 잔인성. 그게 뭔지 아세요? 부간참시입니다. 부간참시. 우리나라 옛날부터 부간참시. 자기의 정족을 죽여요. 그 죽인 것만으로도 직성이 안 풀려 이 민족이. 그래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미 그 뼈밖에 안 남은 그 뼈다귀를 꺼내가지고 그걸 부숴가지고 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아주 좋지 않은 이 민족에 박혀있는 DNA입니다. 잔인함. 나는 그 잔인함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아주 잘못된 정치적인 졸속 탄핵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는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겠죠. 마음으로 불복하는 건 자기 양심의 자유에서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면 그건 그 사람을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이미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극단주의자들이 빨리 출국 금지시키고 검찰 수사에 잡아다가 감방에다 쳐놔라, 영원히 살게 해라,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이 절반의 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나는 우리쯤 이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없나? 안타까워요. 좀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 사회를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사형시켰는데 뭘 또 사형을 시켜? 뭘 무덤을 파서 뼈를 갈라버려요? 그냥 가서 자연히 눌러서 편안히 살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사회 대통령 나간 다음에 정치 보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정말 불행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래서 분노한 나머지 이 땅의 다른 반의 절반의 사람들도 좀 안정을 찾게 하고, 이제는 좀 서로가 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의의 목표가 정의가 되면 폭력밖에 없어요. 보복과 복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나갈지 몰라요, 바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거기에 흑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백인들에게. 그런데 흑인 최초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피비린내라는 보복이 일어날 그 순간이에요. 흑인들이 막 일어날 순간입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교인 토토라고 하는 주교를 세워가지고 용서를 하기 시작해요. 용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저렇게 파괴되지 않고 저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넬슨 만델라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 일을 책임졌던 사람도 주교예요. 주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공의이면서 동시에 사랑이고 공의만 있었다면 이 나라 망함. 우린 다 멸망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정신으로 좀 댓글도 달고 글도 쓰면서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복을 주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첫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소외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제 그 소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소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진 다음에 이웃과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웃과 관계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철저히 인간이 이기주의자가 되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타락한 인간은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줘야지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이러한 이웃과의 소외는 우리 사회를 각종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사탄이 가져다 주었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생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밖에 안 사랑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와요. 옛날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집에 가면 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성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돼요. 이 축복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로부터 우리가 구원됩니다.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불안이 찾아왔고, 그 불안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감으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를 쌓고 그 불안을 잃어버리려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불안하니까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몰두하는 거, 술 먹고 마약하고 몰두하지 않은 불안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확신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샬롬이 찾아와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 샬롬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샬롬을 주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샬롬이 무너지면 우리 무너지잖아요. 이 샬롬 평안이 무너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걱정 염려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이게 찾아와요.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샬롬을. 이 샬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이 다 사라지면, 우리 안에 샬롬이 오고 고통이 사라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이 구원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자꾸 가까이 와야 이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교회 다닌다면서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도 못 누려요. 여러분들은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충만히, 아주 그냥 충만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